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고 계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아주신 우리 방진현 감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서린 역을 맡은 전우성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차수영 역을 맡은 최규진 배우입니다. 이어서 참지현 역을 맡은 박윤 배우입니다. 다음은 이하준 역을 맡은 강윤 배우입니다. 그리고 MC 역을 맡은 윤축구 배우입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 먼저 여기 중앙에 뒤쪽에 먼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윤미 씨 식사 이명 기자입니다. 조명성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먼저 그 내성적인 보스 이후에 약 2년간의 드라마가 알고 있는데 좀 오랜만에 드라마를 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그 저희 소속사와 성사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규진 씨에게도 질문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걸 첫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또 전효성 씨와 로맨스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배우님, 전효성 배우님 먼저. 아, 네. 그 내성적인 보스 때는 그때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좀 주체적이지 못한 캐릭터였어요. 되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말 그대로 내성적인 캐릭터였어서 하면서 조금 많이 답답했는데, 서린이 같은 경우는 저의 원래 성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서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에 연출을 제가 편한 환경에서 연기할 수 있게 너무 잘 도와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본의 아니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뭔가 일에 대한 갈망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번 작품을 굉장히 좀 남다르게 애틋하게 좀 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작품인데도 또 저도 이렇게 제가 주연으로 나서서 본격적인 로맨스를 한 건 처음이라 이번에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촬영도 굉장히 즐겁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규진 배우. 네. 네, 로맨스가 처음인데 로맨스에서 약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케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서툰 사람이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효성이 누나가 먼저 조금 다가와 주는 듯한 네, 뭐 저희가 전체 내볼 리딩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한번 식사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서로 어느 정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로맨스 찍으면서 굉장히 촬영장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처음 해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그럼 전유정 씨가 평가하기에 두 분의 케미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제가 네. 감이요? 네. 사실 처음에 서로 이제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일 먼저 걱정했던 건 나이 차이였어요. 네. 7년이라는 그 나이 차이가 뭐 크다면 괜히 말했나?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그래서 혹여나 같이 촬영하면서 로맨스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서로 잘 주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컸는데, 굉장히 규진 씨도 너무 편안하게 리액션을 잘 받아주셔서 제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극중에서 서린이랑 수혁이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아주 절친한 둘도 없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나오는데 그러려면 둘이 좀 어색함이 없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성격이 모난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로맨스, 저한테도 본격적인 첫 로맨스였는데 첫 로맨스 친구는 그래도 케미가 꽤 좋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대화였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 옥센 연희성 기자라고 하고요. 전유성 씨랑 배우들 좀 고통 들어주신 분들 보고 싶은데요. 전유성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라마 OST로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어떤 요새 작업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그런 인터넷하시면서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품이 환경에 대한 드라마라고 하니까 아까 하이라이트 나왔는데 배우분들 환경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뭐 작품 찍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거 물어보셨어요. 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희성 씨부터 하나 더 같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첫 작사 참여 어떠셨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한 작사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서린이에 대해서 어쨌든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저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투나 하고 싶은 중점적인 얘기를 어떤 것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서린이는 일적으로는 굉장히 시크하고 쿨하지만 연애에 있어서 만큼 굉장히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수혁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 봐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보고 싶었고 극이 진행되면서 점점 서린이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속에서도 조금 그렇게 성장하는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서린이의 말투로 담고 싶어서 정말 머리 싸매고 작사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작곡가님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녹음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저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그린카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그린카드의 존재를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규진 배우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저도 솔직하게 이번 드라마를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드라마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의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드라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방법들도 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안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린카드를 사용하면은 대중교통, 카페 뭐 이런 부분에서 할인도 되고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제가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규진 배우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옆에 박윤 배우께서 고개를 계속 끄덕여 주시는데요. 네, 우리 박윤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앞에 배우분들 너무 다 말씀해 주셨던 거랑 똑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이 사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뭐 환경을 보호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환경 보호하자 하고 이제 다시 뭐 작심삼일처럼 돌아가고 이런 식인데 이번에 작품을 하게 되면서 또 그린카드를 또 알게 돼가지고 확실히 요거를 이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린카드를 인지를 하고 써볼 것 같아요. 저 또한 되게 궁금해지고 써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카드도 한번 써보고 여기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같이 실천을 좀 해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드라마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준 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이제 귀로 올수록 차례가 좀 불리해지는 말씀들을 예, 저도 뭐 앞에 세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크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 보호 드라마를 찍게 되면서 조금 알게 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지켜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일 부족해지는 분이고요. 윤직구 의원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앞에 배우분들께서 다 이야기 해주셨고 네, 그린카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린카드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부 웹드라마에 그린카드 이야기 안 한 바람에 네, 아, 환경부 웹드라마 접하기 전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손잡고 분리수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6년 뒤에 이렇게 웹드라마까지 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큰 그림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자리 빌려서 분리수거를 같이 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섯 번 배우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 없죠. 우리 감독님은 또 평소에 어떻게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는지 네,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네. 그 저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작년에 시즌 1을 이제 연출하고 이번에 시즌 2를 좀 더 남다르다고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앞에 다른 분들이 했던 얘기들보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전부 다 그 지금 상업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주연급이나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웹드라마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드라마보다도 예산도 적고 환경도 똑같이 이렇게 그 제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현성 배우나 여기 최규준 배우, 여기 박윤, 강윤, 민주도 씨 할 거 없이 이게 이제 나름 공익적이고 이제 그 환경이라는 그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라는 이 가치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셔서 이제 흔쾌히 이렇게 작품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같이 여기 참여해서 응해한 것만으로 이제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그 기여한 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예, 앞으로 더 잘 되고 싶었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측에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아, 네, 저 뉴스원의 회장입니다. 네, 민주구 씨한테 질문드리네요. 네. 아까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본 정도 외에도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분량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가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배우 데뷔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네. 받았는데. 네. 아까 그거 외에도 더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배우라는 게 사실 기존에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영역의 도전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마음 먹게 된 그것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연예인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해보실 생각이신 건지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그 1화뿐만 아니라 네, 감독님께서 뒤에 화에도 많이 출연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 화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연연과를 졸업했는데 네, 그래서 연기 같은 부분에 이제 제가 연극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매체 연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그 각부님께서 많이 그쪽 부분에서 촬영 전에도 많이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 노하우 덕분에 촬영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 감독님께서도 실수할 때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촬영이 딜레이된 부분도 있지만 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예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막 예능이나 이런 쪽보다는 현재 광고 쪽으로 좀 최대한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해가지고 저도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음이 맞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거는 제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러면은 좀 활짝 뒤로 가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연예계 활동에 대한 야망이랑 그 다음에 CF에 대한 이런 야망까지도 이렇게 늘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계신가요? 다음 질문.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독님부터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전달해 주실 겁니다. 네. 그 이번 작품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영상이라는 게 뭐 작품이라는 게 그 감독 한 명의 개인의 예술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전체 스태프들 여기 이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이 숨은 모든 그 분들께서 다 이게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지금 이 그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메시지, 좋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작품이라 저는 이 내 마음의 그림이라는 작품이 저의 배우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드라마와는 조금 다르게 PPL이 부담스럽지 않게 루트 있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인용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돌아서 환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리즈님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내 마음의 그림 촬영도 진짜 재밌게 했지만 정말 열심히 모두들 열심히 했고 저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태껏 항상 맡았던 역할이 주로 이제 막 당하거나 이런 위주로 좀 많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서린 감독님과 같이 라이벌로서 좀 이제 배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너무 즐겁게 촬영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드라마랑 되게 시나리오에 맞게 되게 잘 부드럽게 녹아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효성 언니 말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이제 봐주시면서 좀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동료들이랑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저희 제작 발표도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다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마음에 그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 마음에 그린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공개가 끝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2화, 3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4화, 5화, 6화 이렇게 총 6부가 우리 유튜브와 그 다음에 네이버 TV 를 통해 송출이 됩니다. 나가실 때 우리 기자분들께서 명함 같이 주시면은요 저희 이번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웹드라마 내 마음의 글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